이 방은 총 길이가 9m 되는 긴 방입니다. 긴 방에는 반드시 주루뚝, 일자 주루뚝을 해줘야 이 아궁이 하열이 바로 연도로 들어가지 않고 주루뚝에 막혀서 양쪽으로 불이 퍼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들장을 놓을 때는 이 아랫목이나 이 중간 부분에는 아주 정밀하게 붙일수록 좋고, 이 주루뚝 위에는 한 5cm에서 3cm가량 이것을 띄는 것입니다. 띄어가지고 여기는 마른 흙을 채워주고 위에 미장을 해야 이쪽에 열기가 주루뚝을 넘나들지 않게 돼서 불이 양면으로 잘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들장도 벽에 붙일 것이 아니라 벽에서 한 5cm 정도는 띄어가지고 여기도 마른 흙을 채워줘야 고래 속에 연기가 벽에 타지 않고 연기가 방으로 스며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벽체를 먼저 발랐기 때문에 여기는 건조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 구두장을 붙여가지고 진흙 바르기를 하면은 이 진흙하고 붙었지만은 진흙이 마르면서 이게 크랙이 생깁니다.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고래 속의 연기가 벽선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래 바닥부터 시건담을 쌀 때, 그러니까 구들장 받침 턱을 쌀때 5cm를 띄어가지고 축조를 하면서 고래 바닥부터 마른 흙을 채워주면은 완벽한 연기 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들장을 놓을 때 윗목에서부터 먼 곳에부터 놓아가지고 아궁이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마감을 한다. 그리고 초먼지 구들장 놓을 때는 줄선에 바짝 붙여서 놓고 점점 아궁 쪽으로 오면서 놓을 때는 조금 내린다는 기분으로 조금 낮춰가면서 구들장 놓으면은 구들장 밑이 솥밑과 같이 유선형으로 되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잘 퍼지고 윗목 깊이 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